이번에는 파트 2에 있는 챕터 3, 포스터 제작에 대한 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네, 기존에 앞에 두개 문제는 각각 20점, 20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25점으로 5점이나 배점이 더 많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네, 주요 기능 보시면 역시 필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 사용하고 그라디언트, 마스크, 쉐이프 툴,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프리 트랜스폼 다 이렇게 기존에 했던 기능들 갖고 이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재에서 이제 기본기 익히기로 첫 번째 문제, 브러쉬 도구 활용하기 해서 붓, 연필 뭐 이런, 그리고 지우개 이런 브러쉬 기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네, 문제에서 사용하는 파일들, 파트 2의 챕터 0, 3 폴더에서 이 파일들 불러 사용해야 되겠죠? 자, 우선 포토샵에서요. 첫 번째로 할 거, 새로운 창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N 키 눌러서 새로운 창에 폭은 260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높이는 400픽셀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상도 72,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지정해 주고요. 자, 그러면 창 이렇게 언타이틀 나왔죠? 자, 저장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할 때가 됐지만 다시 한번 이제 또 저장을 해 보도록 하죠. 챕터 3의 첫 번째 문제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해야 할 작업은 1급-1점 JPG 파일 불러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파일 선택해서 포토샵으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고요. 자, 이동 도구 선택을 해 주시고 창 이제 각각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목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각각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읍시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거 1급 1이 파일을 시프트 드래그 해 줘야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움직여 놓고 필요 없는 창은 닫아줘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교재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있는 새 레이어 만들기 이거를 하라고 하는데, 자, 레이어 패널 잘 보이게 옆에 갖다 놓을게요. 자, 새 레이어 만들기를 하시면은 레이어 2라고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 또 지시를 보시면 툴 판넬 도구 패널에서 브러쉬 도구를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브러쉬는 클릭을 해보면 브러쉬 붓 모양 있고 그 다음에 연필 모양이 있어요. 그 밑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저희는 거의 브러쉬 툴 이것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펜슬 툴, 연필 툴도 사용을 할수 있겠죠. 첫 번째 거 이제 클릭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위에 옵션 바를 한번 또 봐주세요. 여기 브러쉬에서 조정하는 것들, 이건 아까 배웠 그전 시간에 배운 게 있죠. 그걸로 조절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모드 이거는 레이어 채널에서 있는 거와 똑같은 건데. 네, 요거는 여기서 특별히 지정할 건 없어요. 불투명도도 따로 지정할 건 없고요. 자, 여기서 브러쉬 여기를 다시 한번 열어서 보시면 요 모양 있죠? 동그란 단추. 이거 그 모양 도구에서 본적 있었죠? 이걸 한번 클릭을 하면 또 새로운 게 나타나요. 이렇게 목록이 딱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목록들 여러 가지 있죠? 이것들 쉐이프트라고 비슷해요. 여기 이제 all 해가지고 모두 다 나오게 하는 기능은 없는데, 여기서 다른 거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걸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새로운 걸로 할 거냐, 아니면은 방금 명령 취소할 거냐, 여기 기존 거 밑에 추가해서 보여지게 할 거냐, 그건데, 저희 그냥 OK를 선택해서 이것만 보여지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기적인 팁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각각의 기능이 어떤 거를 나타내는 설명인지 한번 쭉 보시고 다 보셨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설명을 보세요. 자, 브러쉬 목록 상자에서
자, 목록 상자 먼저 보시면은 이름이 영어로 써 있는 게 지금 나왔죠. 스티플 댄스 56 픽셀 이렇게 나왔는데 마우스를 가져가면 그거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56이라는 숫자 써 있는 거에 가져갔더니 해당 브러쉬가 이 브러쉬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클릭을 해주면 브러쉬가 위에 모양이 바뀐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뀐 상태에서 팁들은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다음 지시에 대한 설명 보시면 전경색을 CC 66 CC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거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전경 CC 66 CC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 OK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럼 전경색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똑같이 그리기는 좀 힘들겠죠? 비슷하게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돼요. 밑에 이렇게 그냥 쭉 그려주시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쭉 그려주시고, 비슷하게만 그리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다음 설명 보시면은 새로운 선택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라고 되어 있죠? 자, 사각형 선택 도구예요. 그냥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사각형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패더 값, 이거는 예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 배웠었죠? 흐리게 하는 그 효과를 지정해 주는 거. 5 정도를 지정을 해 주면은 약간의 그 흐림 그 정도를 설정을 해 주는 거가 되겠죠. 숫자가 클수록 흐림 효과는 커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하신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보면은 사각형인데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됐죠? 그렇게 보여지는 게좀 흐림 효과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선택은 이 안쪽이 선택이 됐죠? 저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셀렉트에서 인버스 이 기능을 실행을 해서 선택 영역이 이 테두리가 되도록 그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교재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죠. 이번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추가를 하라고 스타일 추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FX 써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경사와 엠보스예요. 자,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대화 상자 이렇게 나타났죠. 밑에 뭐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위에만 선택이 되어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바뀌는 거 어떤 거 바꾸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스타일을 엠보스라는 거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다른 거 비교를 해보세요. 틀린 것만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특별히 지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사용을 해봐야지 여러분이 어떤 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다른 거 바꿀 게 없어요. 그러니까 OK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D 눌러볼까요? 컨트롤 T 눌러보면은 바로 이렇게 바뀐 게 깨끗하게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계속 그 상태에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디셀렉트를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액자로 된 부분에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필터 메뉴에서 디소트로 가셔야 돼요. 여기 왜곡으로 되어 있는 이 필터 중에서 웨이브, 파도에 대한 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게 또 메뉴가 순서가 저와 다르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필터도 역시 다르게 되어 있거나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디소트가 안 보인다.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가 있죠?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필터 갤러리라는 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요. 자, 여러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저 방금 디소트 했었죠? 이걸 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필터 갤러리에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요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장에서 지정해야 되는데 필터가 안 보이면 안 되겠죠? 여기서 못 찾으면 필터 갤러리를 한번 실행을 해봐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저희 지금 여기 있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웨이브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자, 숫자 여기만 8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역시 특별한 지시가 없이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알아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 웨이브 이 필터는 지정을 해서 이 실행을 할 때마다 모양은 똑같은 게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지금 수정을 해놓고 OK를 눌러도 문제 제하고 모양이 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웨이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자, 방금 전에 한 거니까 여기서 안 가고 제일 위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바로 또 적용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지정할 때마다 똑같은 게안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걱정을 하지 마라. 원래 포토샵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아무튼 이거 모양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컨트롤 D에서 선택 영역 해제를 하시고 이제 이 파일은 저장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아주 쉽게 수정이 됐어요. 그럼 이거 닫아 주시고요. 레이어 다시 잠깐 또 원래 위치로 갖다 놓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만들 거예요. 이번엔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는 건데, 네, 레이어 스타일 앞에서 많이 했었죠? 그거하고 비슷하니까 또 그대로 같이 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새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폭은 400 픽셀이고요. 높이는 역시 400 픽셀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고요. 오케이 클릭을 해주시고 이거 저장 한번 하셔야 되죠. 자, 챕터 3-두 번째 파일이에요. 저장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파일 이제 또 불러와야 되겠죠? 교재 설명을 보시면은 불러오기 전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먼저 바꿔서 이 배경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을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포그라운드의 색상이 어떤 거냐 보시면은 CC 9999에요. CC 그다음에 9999까지 다 이렇게 6글자 입력을 하셨다면 이제 OK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배경색이 바뀌었고 여기다 칠을 해줘야 되죠? 칠은 Alt Delete라는 키를 눌러서 하면은 바로 색이 지정된다고 그랬어요. Alt Delete 키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거 까먹으셨다면 지금 색깔이 한색이잖아요. 여기에다 그냥 요 도구에서 페인트 버킷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냥 붓기를 해줘버리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아니면은 또 하나 방법 알려드릴게요. 에디트에서 필 메뉴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배경색이죠? 아니, 전경색이죠? 그러니까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하면 이렇게 색이 칠해지죠. 세 가지 방법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1급-2점 JP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불러와줘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설정해서 이 달마도 이 그림만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선택 영역을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클릭해주고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여기만 선택이 됐죠? 근데 모두 다 하얀색 부분 다 선택이 돼야 되죠? 여기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계속 클릭 클릭하면은 모두 다 선택이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요. 자, 모두 다 이렇게 선택 각각 자,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 화면 좀 키우고 이런 데도 다 작업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선택 영역 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게 보이시죠? 필요한 부분. 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불편하면 다른 선택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뒤쪽에서 또 설명이 있으니까요. 교재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다른 방법도 또 보도록 하세요. 네, 여기서 이기적인 팁 보시면은 옵션 바 여기에서 지금 32라고 써 있는 거 이 수치 값을 높이면 40 뭐 50 뭐 이런 식으로 높이면은 더 넓은 범위의 이미지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방금 하얀색 부분을 선택을 했죠. 교재에서는 검정 이미지 부분을 그냥 바로 선택을 하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배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해야 될 까만색 부분 이것 때문에 Select Inverse를 해서 이 검은색 부분만 선택이 돼야 되게 이렇게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교재에서 있는 것처럼 검은색 부위만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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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만 하니까 여기 다 모두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 안쪽에 다른 부분도 얼굴 부분도 좀 이렇게 클릭해서 다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작업이 어떤 게 편한지 그거는 제가 교재에 그 설명한 것대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 도구는 다른 거를 사용을 하셔도 된다고 제가 그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도구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택 영역 우선 반전까지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그 그림 이미지를 작업창에다가 옮겨놔야 되죠. 그래서 Move Tool을 다시 이제 한번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동 도구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각각 놓도록 하죠. 그리고 선택된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면 가운데에 딱 이렇게 나타났죠. 자,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냥 노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크기가 너무 큰 게 보이죠. 그러면은 크기 조정해야 되는데 컨트롤 T라고 그랬죠. 에디트 메뉴에서 여기에서 프리 트랜스폼 해주셔도 되고요. 자, 크기 조절해야 되는데 이 가로하고 세로의 비율이 똑같은 크기로 조절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냥 드래그가 아니고요, 여기 모서리에 있는 꼭지점 그 펜에서 그 펜툴에서 앵커 모양하고 비슷하죠. 이 꼭지점 모서리를 잡고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크기 지금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는데 잘 못하시는 경우에 안내선 같은 것도 활용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정도 크기로 하면은 될 것 같네요. 보니까 한 이 정도 돼요. 네, 이 정도로 하고 자, 조절 다 했다면 엔터 키를 누르면 되는데 컨트롤 T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크기만 조절했죠. 그런데 마우스로 모서리를 잡고 지금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Shift 누르면은 각도 딱딱 단위가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각도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를 잡고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돌렸다. 그러면은 어때요? 전혀 이쪽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 D 눌러서 보시면 방금처럼 안 하시고 여기 보시면 플립 해가지고 두개 있죠? 수평하고 수직이 있는데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크기 조절한 것까지만 했죠? 다음 교재에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에 대한 거 지정하는 게 있어요. 레이어 패널에서 자, 다시 또잘 보이게 레이어를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FX 여기에서 스트로크 선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몇으로 사이즈는 3으로 지정해주고 컬러는 9966cc예요. 이걸로 지정을 해주세요. 9966cc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OK 눌러주시고 다른 거 지시가 있나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바로 아우터 글로우를 한번 또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나갔다. 그냥 이렇게 나갔다. 하나밖에 안 보이죠? 여기에 선에 대한 게. 한번더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러면 기존 거 그대로 있고 다시 아우터 글로우에 대해서 선택을 할수 있게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스프레드라는 것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스프레드는 숫자 10으로 지정, 그 다음에 사이즈를 80까지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OK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 그 사용자 정의 모양, 자,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모양을 블럽 1이라는 걸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죠? 색상은 FFFFF 이렇게 6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선 색깔부터 바꿔볼까요? 모두 이렇게 FFFF 흰색이죠? 지정을 해주시고, 자, 쉐이프 모양 바꿔야 되는데, 저희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어디선지 모른다면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올로 해서 한꺼번에 찾으시고요. 네, 저는 이쪽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쉐이프 이 그룹에서 찾아볼게요. 여기 있으니까 클릭을 해주니까 바로 선택되었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여기 위에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100이라는 건 위치까지 이렇게 그려줘야 되네요. 모양은 이 정도 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좀 위치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쉐이프 툴에서 작업을 했죠. 다음 이제 교재 또 내용 보시면은 네, 레이어에도 이렇게 쉐이프 툴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하시고요. 교재 다음 쪽에서 보시면 이번엔 이 방금 쉐이프 1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네,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는 2를 지정을 해주시고 색상은 00cc cc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가지 말고 바로 이너 섀도우에서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색상 있죠? 색상을 0000FF로 해주시고 OK. 그 밑에 보시면은 디스턴스라고 거리에 해당되는 걸 숫자 2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으로 키워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OK 확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금 썸네일 부분이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펜으로 만드는 그
여기 모양처럼 선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를 선택을 하시면 그 모양은 없어지고 저희가 지정한 레이어 스타일만 보여줘요. 다시 여기 선택을 하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문자 레이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 보시면 우선 저장 중간에 한번 잠깐 하도록 하죠. 자, T라는 텍스트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수평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지는 글자 쓸 거고요. 옵션 바에서 글자는 궁서이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70포인트고, 그리고 컬러 색상은 모두 다 00000 이렇게 6글자로 입력을 해서 색깔은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달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달 입력해 주셨고, 마우스로 밑에 가서 이렇게 좀 위치 좀 조절해 주도록 하죠. 자, 이 정도 위치죠? 자, 교재에서 또 다음 설명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를 쓸수 있도록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밑에서 이 지정을 못 해요. 그래서 무브투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밖으로 빠져나왔죠. 글자 밖으로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스트로크 선택. 이번에는 3픽셀 사이즈 지정. 색깔은 모두 다 하얀색이에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거리는 10으로, 그리고 크기 사이즈는 역시 또 10으로 지정해주시고, OK를 눌렀어요. 그럼 글자 지금 테두리 스트로크로 이렇게 하얀색이 돼 있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게 화면에 보여지죠? 다시 한번 이제 또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마라는 글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마 입력을 했고, 똑같이 같은 줄에 이렇게 오도록 글자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선 또 밖으로 빠져나와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글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썼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같이 안 쓰고. 그래서 보시면 궁서라는 글꼴에 70포인트에 글자 색상은 똑같이 00000으로 설정을 돼 있어요. 그런데 우선 무브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기적인 팁 내용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의 설명을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서 이번에도 역시 또 한번 스트로크부터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스트로크 선에 대한 게 사이즈는 3, 색상이 바뀌었죠? 색상이 아까는 다른 색이었는데, 이번에는 FF00 FF라고. 네, 요런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아까는 지금 달이 글자에서는 드롭 섀도우를 지정했죠? 이번에는 자, 경사와 엠보스를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택한 다음에 어떤 값을 지정할 거냐? 다른 거 특별히 지정할 거 없으면 그냥 OK 바로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달마 이렇게 각각 다른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제 하나 남은 도라는 글자를 입력을 할게요. 자, 도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고, 글자 색깔은 다 똑같죠? 지금 이번에는 도에서 또 당연히 스트로크부터 지정을 하겠죠? 여기에서 3픽셀의 색상이 33FF00으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레이어 스타일인가?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오브 레이예요.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도 자동으로 체크가 되면서 화면도 바뀌었죠? 여기에서 다른 거 특별히 바꿀 게 없는지 지금 문제지를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클릭하면 프리셋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왔죠? 투명 무지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두 개죠. 마우스 올려보면 그냥 스펙트럼이죠. 그리고 여기는 투명 레인보우라고 이렇게 무지개라고 이렇게 선택이 이름이 나오니까 이걸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컬러 스탑 다 수정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 바로 OK 눌러주시고 이 색상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설정이 끝이 나요. 자,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방금 전에 했던 것들, 저희 지금 전 강의 아니면은 전전 강의하고 지금 강의에서도 계속 썼던 것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이기적인 팁에 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설명 보시고 저희 지금 방금 작성했던 거 있죠? 이 레이어 스타일의 효과들을 다른 것들도 한 번씩 지정을 해줘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선 끝났으니까 이 파일은 저장을 하시고 문서는 닫으시면 돼요. 이번 챕터 3에 대한 이 문제들은 점수도 5점이 더 많은 만큼 챕터 2에 비해서 기능들이 조금 더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레이어 스타일도 여러 개를 지정을 하고, 예,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고 도형 그리고 이런 게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겨우셔도 좀잘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다음 문제 보시면 브러쉬 도구 활용하기 2 해가지고 신발 그림이랑 나오죠? 자, 이 작업도 이제 할 건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교재를 보시면 새로 만들기 먼저 하라고 되어 있죠. 역시 똑같이 폭부터 지정을 해주는데요. 자, 폭은 300픽셀, 그리고 높이는 400픽셀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거다 똑같으니까 OK 눌러서 만들어 준 다음에 이번에는 도구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꾹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옵션 바에서 여기에서 컬러 피커를 나오게 해야 되니까 컬러 피커가 아니고 네, 프리셋 이게 나오게 선택을 할수 있게 해야 되니까 요거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냐? 네, 요거 선택을 하죠. 세 번째 거 블랙 앤 화이트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 밑에 컬러 스탑 전에 한번 해본 적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왼쪽 거에는 색상을 336633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336633으로. 자, 오른쪽 거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은 66cc66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OK 눌러주시고 그러면 색상이 바뀌었죠? 이렇게 색상이 지정이 되는 건데 우선 OK 눌러주시고 여기 색상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창의 하단 부분에서 상단 부분으로 드래그를 하면 부드럽게 변하는 색상이 보여진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색상 지정할 때, 자, 레이어 패널 살짝 옆으로 갖다 놓고, 지정하실 때 어느 정도를 하냐에 따라서 이 색상 지정이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쉬프트 누르고 해야지 수직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끝에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드래그해서 놓는 거 하고요.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이만큼 하는 거하고 색상 차이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하고 색상 차이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문제지 완료된 문제를 보고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해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번 거는 교재에서는 화살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화살표 정도 크기로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 왼쪽 그 색상 지정한 거에서 오른쪽 색상 지정한 걸로 이렇게 색상이 밑에서 위쪽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이번에 이제 필터 효과 지정할 건데요. 필터 메뉴 선택한 다음에 예술 효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거친 파스텔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거 지정할 필요 없이요. OK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색상이 그 지정된 거에 필터 효과까지 적용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정경색, 이 뒤에 있는 하얀색 이 부분이 지금 백그라운드죠. 자, 클릭 한번 하시고 여기 색상을 FFFF00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그럼 이제 노란색이 지정이 됐어요. 그럼 다시 이제 또 필터 메뉴로 가셔서 이번엔 스타일라이즈 여기에서 타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타일을 선택을 한 후에 여기에서 숫자 써있죠? 5하고 8로 지정을 해주라고. 자, 5하고 8로 지정을 그대로 해주시고 다른 거는 손대지 마시고요. 설명된 대로만 여기서 5와 8을 지정을 해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여기 지금 책하고 좀 모양이 다른데 이거 똑같이 5하고 8로 지정을 해서 해도 모양은 매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뀐 모양 교재하고 틀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 타일 메뉴가 나왔는데 문제지하고 틀리다, 그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래 그런 필터 기능이니까요. 무시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다음 영역 그 선택 영역 설정하는 거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거 파일 아직 저장 안 했으니까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저장을 하셨고 1급 다시 3 파일을 불러오라고 했으니까요. 이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죠. 자, 불러왔는데 그림이 되게 작네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화면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더하기 키 눌러서 이렇게 키우고, 자, 펜툴로 요거 영역 전에 버섯 모양 그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셔도 돼요. 자, 교재에서 보시면 자동 선택 도구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허용치 값을 12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 주의 부분을, 자, 우선은 이 부분 사각형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선 요만큼밖에 선택이 안 됐죠. 그래서 Shift키 누르고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을 하니까 그래도 신발 모양 완전하진 않지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신발 쪽까지 침범해 있는 영역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여기 다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선택 영역에서 빼기라면 되죠. Alt키 누르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추가해야 되니까 Shift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선택 추가하셔도 되고요. 자, 이 작업이 귀찮다면은 여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 작업이 귀찮다면 자, 컨트롤 D에서 전 없애놔 볼게요. 다시 어떤 작업을 하냐, 교재 설명 보시면 자석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그네틱 라스 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마우스로 우선 처음 시작하는데 클릭 먼저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세요. 그 왼쪽 버튼에서 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보세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테두리 따라서 알아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근데 선택 잘안 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불편할까봐 제가 그냥 쉬운 방법으로 여기에서 매직 웬드 툴로 그 자동 선택 도구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연습하시려면, 마그네틱 라스 툴도 연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해보세요. 이거에 대한 사용 방법은 지금 이기적인 팁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해보시고요. 저희는 우선 이렇게 선택한 걸로 이걸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선택 영역이 지금 신발이 아닌 신발 배경 쪽이 돼 있죠? 그래서 셀렉트 인버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이 신발로 되도록 이렇게 바꿔 놓을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 Alt키 눌러서 선택해서 빼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 빼버리고요. 현재 보기하면 300% 상태니까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눌러서 100% 보기로 이렇게 다시 바꿔놓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창을 이렇게 둘다 따로 보이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만 Shift 눌러서 드래그 하면은 이런 위치로 되죠.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죠?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시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지 한번 보세요. 문제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모양 아니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아까 조절하는 거 알려줬죠?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역시 모서리 여기 잡고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상태로 이쯤에 오게 돼 있죠? 그렇죠? 눈금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 크기네요. 요 정도 이렇게 오는 거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고요. 조금만 더 키우죠.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또 어떤 걸 지정해야 되냐? 레이어 이걸 또 보시고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 이번엔 바꿀 거 없고요.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근데 문자 작업이 조금 복잡해요. 이전에 했던 작업들에 비해서. 자, 수평 문자 도구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옵션 바에서 폰트는 이번에는 영문이에요. 자, 영문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은 지금 레귤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블랙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5포인트죠? 자, 15 여기 없네요. 그냥 입력을 바로 하죠. 15하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컬러 색상. 색상은 99000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입력을 하는데 글자 입력 정확한 위치 모르면 그냥 아무데나 우선 하세요. 자, SH OES 대소문자 구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이제 바로 옵션 바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워프 텍스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네, 스타일을 상승 이걸로 해주실 거예요. 이걸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밴드 이거를 50이 아닌 플러스 100으로. 그러면은 각도가 이게 바뀌는 게 보이죠? 이런 각도로 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컨트롤 T 잠깐 눌러볼까요? 문자 기울기를 이기적인 팁 보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안 되고 있죠. 컨트롤 T 눌렀는데 이거는 글자 지금 입력할 수 있는 상태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거로 갔거나 아니면은 그냥 도구 상자만 선택돼 있으면 여기서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글자 입력 상태에서는 다른 걸 전혀 못한다. 저장하기도 안 돼요. 그 안에서는. 자, 이렇게 조절했다면 이걸 가지고서 교재 설명에서 있는 것 그리고 완성된 이미지에 보여지는 것처럼 네, 지정을 할 건데 어떻게 먼저 지정을 할 거냐? 레이어 스타일부터 지정을 또 해줘요.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선은 자, 1픽셀 그리고 컬러는 모두 다 F로 채워주세요. 하얀색이죠? 선택을 해주시고 그냥 바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글자가 좀잘 보이죠? 아까보다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lt를 누르고 글자를 드래그를 해보세요.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글자가 하나가 복사가 됐죠? 레이어도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추가됐고요. 자, FX 요거 좀 닫아놓고 봅시다. 두 개로 추가가 됐죠? 그리고 다시 하나 또 해볼까요? 자, 글자를 정확히 마우스로 잡아야 돼요. 뒤쪽에 이거 잡으면 백그라운드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글자 정확히 잡고 Alt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Alt키 먼저 누르세요. 누르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모양 위치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한번더 밑에서도 자, 지금 레이어가 여기 선택돼 있죠? 이 레이어 선택하려면은 여기로 또 가야 되겠죠. 자, Alt키 먼저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여기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근데 글자 좀 모양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S자가 좀 가려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계속 Alt키 누르고 순서대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고 그리고 각도 때문에 이렇게 안 맞는데 그거는 그래서 처음에 각도를 잘 맞춰 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좀안 맞죠? 한꺼번에 조절해 볼까요? 자 레이어 창에서 글자 선택 제일 위에 거 복사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선택 자 이거는 밑에 거 선택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거 쉬프트 누르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이 안에 것까지 모두 선택이 돼요. 컨트롤 키를 한 번에 같이 누르고 살짝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모두 다 선택이 된게 한꺼번에 이렇게 각도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엔터키 눌러버리면 끝나고요. 선택 여러 개 되어 있는 거 하나만 레이어만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이 레이어 자, 어떤 건가 모르는 경우 있죠. 이 레이어를 할 때. 그러면은 여기서 마우스를 컨트롤 키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레이어에 가 있다가도 해당 레이어로 자동으로 레이어 패널에 이렇게 선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런 식으로 조절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절해 주시고요. 위에 지금 두줄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요거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그리고 한번더 Alt키 눌러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클릭해서 이 레이어를 한번더 복사 딱한번더 해야 되죠?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가 놓으면 끝이 난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된다. 그렇죠? 자, 이 간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 출제됐을 때 눈금자 같은 거 보고 좀 위치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레이어 패널 한번 좀 크게 봅시다. 밑으로 길게 내려서. 레이어 패널이 래 보면 글자 텍스트 레이어가 같은 게 되게 많아졌죠? 자, 이렇게 많아진 거 당연하고요. 이제 모양 편집 도구 있어요. 그 모양 도구를 편집하는 거. 여기 보시면 사용자 정의 모양 요 모양이죠?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옵션 바 위로 올라가셔서 여기서 자, 쉐이프 툴맨 처음에 요거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맨 앞에 거. 그리고 쉐이프 툴에서 웨이브 모양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웨이브 모양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 요 단추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골라야 되는데 웨이브 모양은 자, 클릭 OK를 해서 보시면 여기에 물결 모양이 있네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여기 글씨 쓴 것처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모양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적당하게 그려서 놓으시고 그런데 지금 다른 이 레이어 스타일 지정된 곳에서 만들어 버리니까 자동으로 레이어 스타일이 함께 지정이 되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다른 거다 끝났으니까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여기 사이에 있지 않고 레이어 중에 제일 위쪽 레이어로 가서 그 클릭을 해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설명 처음부터 보시면 웨이브 모양 선택해 줬고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천천히 이만큼 드래그를 하고 놓을게요. 자, 놓았는데 여기 그대로 지정된 거 이거는 그냥 마우스로 이 이펙트라고 써 있는 글자 있죠? 효과 이거를 그냥 쭉 갔다가 밑에 가서 여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세요. 그러면은 레이어에 지정돼 있던 레이어 스타일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선택돼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데 다른 데를 한번 선택해서 보면 하얀색으로 그냥 물결만 제대로 보여지고 있죠? 자, 다시 그냥 여기 썸네일 클릭해서 선택돼 있게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처럼 살짝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도구 선택한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Alt 드래그해서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물결이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절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놓으시고 무브 툴에서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살살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조절할 건데 다시 한번 Alt 키 누르고 살짝 이렇게 가서 놔주시고 다시 한번 Alt 키 누르고 살짝 이렇게 가서 놔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요거하고 좀안 맞게 여기는 너무 넓죠? 그러면은 아까 한 것처럼 위에 거하고 Shift 눌러서 밑에 레이어 클릭해서 이렇게 다 선택된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각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신 다음에 엔터 키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치 좀 조절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끝이 난 거예요. 자, 다음 설명 보시면은 이번에 또 신발을 편집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 신발이 있는 1급 다시 4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자, 이렇게 불러오시고,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급 다시 4이 파일에서 신발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선택 도구 선택을 하시고, 배경 클릭. 자, 쉬프트 누르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 클릭.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 하시면은 신발만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동 도구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마우스로 쉬프트 누르고 가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자, 아까하고 좀 다르게 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쉬프트 먼저 누르고 드래그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클릭 먼저 하고 쉬프트 누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 그리고 혹시나 이걸 하는데 계속 이러는데 자꾸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나온다. 왜 그러냐? 그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갖다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놓으세요. 그러면 다시 이거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파일은 뭐 저희가 손대는 게 아니니까 갖다 그냥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 자, 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요. 크기가 너무 커요. 우선 각도부터 맞추죠. 돌려서 각도가 살짝 이렇게 옆으로 돼 있죠. 그리고 크기가, 자, 쉬프트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이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각도도 이 정도가 됐죠. 그러면 엔터키 눌러서 각도하고 위치까지 다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신발, 이 운동화에서는 그 레이어 스타일 지정한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도 역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 패널에서 요거 FX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는 1픽셀, 그리고 색상은 모두 FF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얀색으로 보여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사와 엠보스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네, 스타일을 먼저 엠보스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 효과 없을 때하고 많이 차이 나죠? 이런 효과가 지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고 교재를 한번 보시면 엠보스까지 설정을 했고 하나가 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경사 엠보스 선 말고 그 다음에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스프레드는 10, 그리고 크기는 10, 이렇게 둘다 10으로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오케이 하면 이게 세 개로 된거 보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모두 다 지정을 해주시면 신발까지 작업이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문자 작업을 해야 돼요. 아까 문자 작업했는데 또 문자 작업. 아까는 그 문자는 배경처럼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이번에는 이 신발 위에 그 글자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 만들기를 그냥 바로 하세요. 자, FX 이거 너무 크니까 좀 목록을 이렇게 해놓죠. 그리고 새 레이어 만들기 하니까 레이어 3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름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사각형 선택을 했는데 사각형 선택할 때 이거 첫 번째 거돼 있고 패더 값 아까 작업할 때 5로 해놨었죠. 이번엔 조금 더 크게 10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컬러. 자, 여기 색깔 바꾸는 거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바꿔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청경색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다 지정돼 있으니까 그냥 오케이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색을 바꿀 거예요. 그런데 테두리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 네모난 그 모양으로. 자, 네모를 한번 그려봅시다. 요만하게. 네, 보니까 그림이 조금 더큰것 같죠? 자, 이 스토리 레이 패널이 없어졌는데, 스토리에서 뒤로 가고,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죠? 자, 이 정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lt, Delete 누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러면 선택 영역 지금 점선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Ctrl D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데, 자, 입력하기 전에 글자 먼저 위에 그대로 폰트는 그대로죠. 그리고 스타일은 이번에는 이탤릭으로 바꿔줘요. 기울어지는 글자. 그리고 사이즈는 20픽 포인트, 색상은 00000에서 검은 색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음 지시를 한번 보세요. 다음 지시 보면 이번에 또 글자에도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죠? 자, 글자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죠. 무브 툴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조금 사각형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죠. 좀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경사와 엠보스를 지정을 해주시는데, 스타일을 이번에는 아우터 베벨로, 이렇게 외부 엠보스로. 네, 베벨이 아니네요. 네, 아우터 베벨인데 거기 오타가 나 있네요. 네,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그게 오타라기보다는 포토샵 버전에 따라서 그 이름이 좀 변경이 된 건데, 그거 여러분들 좀 혼동이 될것 같네요. 자, 아무튼 제가 방금 한 것처럼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다시 또 문자 작업해줘요. 여기 밑에다가. 이번에는 똑같이 하는데, 자, 글자는 이번에는 볼드죠? 자, 두꺼운 글자로 바꿔주신데, 그냥 여기서 작업하니까 여기 슈즈 페스티벌이란 글자가 볼드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먼저 하시면 안 되고, 우선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부터 입력을 하세요. 자, 여기서 2010 다시 2015 이렇게 먼저 입력하고 블록 설정에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먼저 우선 클릭 먼저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드, 그리고 크기는 20, 그 다음에 글자 색은 검정색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위하고 다른 글꼴로 그 이탤릭이었는데 볼드로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이동 도구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 글자 가운데로 오게 좀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은 여기도 레이어 스타일 추가하도록 되어 있죠. 스트로크 3, 크기는 3, 그 다음에 색상을 FF, CC, CC 이렇게 OK에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바로 OK가 아니고, 네, 베벨 앤 엠보스, 여기서 이번에는 스타일이 그냥 엠보스라는 거 선택해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지정이 다 끝이 났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요 하얀 테두리가 너무 크기가 좀 작다, 아니면 너무 크다, 그런 경우에는 요 테두리 아까 레이어 있죠? 그걸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Ctrl T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 조정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위치도 만약에 너무 밑으로 가 있다,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좀 올리시면 되죠. 그리고 글자들도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이런 식으로 갖다 올려 놓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치까지 다 확실하게 할 수가 있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 좀 이거는 강의 내용도 길고 좀 오래 걸렸지만 다음 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배점이 크니까 이 기능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조금 생각보다는 쉬워요. 근데 하다 보면은.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뵐게요. 수고하셨어요.